야, 근데 무슨 건물들이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아니, 암벽 등반 뭐야, 이거? 어, 뭐야? 119 구급대 뭐야? 여기 소방서예요? 소방서가 산에 이 정도면 아예 소방서가 맞네요. 차가 저렇게 많고 한 거 보니까. 아니, 너무 스케일이 커. 어, 저는 약간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저기가. 스카우트에서 나왔는데 네네. 여기 혹시 소방서인가요? 아니, 여기는 강원도 소방학교입니다. 아니, 여기는 강원도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가 있어요? 강원도 소방학교요? 네, 교육기관입니다. 강원 소방학교라고요. 네. 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소방서에 배치되기 전에 6개월 동안 이 화재 그리고 구조 구급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아, 합격하신 분들이. 네. 네. 너무 세다. 훈련이 너무 센데.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한강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쪽으로 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 교육생으로 온 한강이 후보생이야. 박수. 저희 소방학교의 경례고는 안전입니다. 네. 안전하시고 멋지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 얼리어답터 MC로서 강원 소방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어? 네. 자, 박수. 나는 이제 논산훈련소 다시 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숙하네. 근데 또 핫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그 친구 누군지 혹시? 주가훈 후보생. 53번 후보생 주가훈! 주가훈? 아, 이 친구가, 아, 이 친구가 주인공이구나. 네, 주인공. 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잠깐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교관님도 강원 씨를 딱 이야기하고. 최연소로 소방공무원 합격했다 보니까 예, 많이 교관님들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설마 10대는 아니겠지. I'm a crazy hero.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방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지금 2월 19일 강원소방학교에 입교하여 현재 교육받고 있는 19살 주가온이라고 합니다. I'm a crazy hero. Let's go into my world. 나단이가 저 나단이 네. 저 여기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러네, 그거 맞아. 불을 제가 닦았어요. 자기가 닦았대. 20살 전에 붙은 사람이 몇 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최초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한 건 했구나. 네. 지금까지 소방 역사에 있어서 예? 최초의 네. 10대 소방관. 예, 지금 19살인데요. 아, 대박이다. 네, 이게 소방 마이스터고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제가 또 지금 불 끈 거 보이시죠? 네. 저 그거 잡는 거 무거워요. 네.